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하는 리뷰인데요. 기다려주시고 그동안 구독을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골프는 지금 호황이라 저도 덩달아 바빠져서 요즘 리뷰하기가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온 기념으로 오늘은 요즘 핫하고 물량이 많이 없어서 구하기 힘든 제품인데요. 예전에 그거 아시죠? 허니버터칩. 골프 거리 측정기의 허니버터칩. 케이토 미니미 모델입니다. 케이토 미니미 거리 측정기는 2020년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한 작고 세련된 느낌의 그립감까지 좋은 거리 측정기입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이뻐서 수상을 한것 같아요. 모양만 보면 크기는 신용카드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모델인데요. 귀엽게 생겼어요. 이전 모델 캐디톡 미니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은 조금 저렴한 느낌의 디자인이었다고 하면 이 모델은 차량으로 따지자면 전기차 느낌이 나는 그런 모델이에요. 미니미 화이트. 미니미 블랙. 미니미는 온도, 고도, 습도를 반영해서 거리 측정을 해주는 이슬로프 기능을 탑재하는 매직 슬로프 기반으로 측정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직 슬로프는 볼의 타출각과 지면에 떨어지는 각이 클럽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리마다의 편차를 임의로 계산해서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모든 거리 측정기에 적용되어 있는 슬로프 기능과 졸트 기능. 졸트는 목표물을 타겟팅했을 때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피니시커라고 하는 슈퍼핀 파인더 기능이 있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핀 깃대 잡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보통 뷰 파인더들은 세로 방향의 레이저로 핀을 잡아서 정밀하게 조준을 해야 하는 반면에 미니미는 가로로 레이저를 쏴주는 방식이라 뷰 파인더 에이밍 원 안에 핀이 잡히면 거리를 측정해 준다고 합니다. 엄청 편해졌죠. 제일 좋은 점과 개인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은 이 제품의 리모컨 기능인데요. 미니미는 충전식이라서 충전 홀에 막의 겸용으로 리모컨이 자석 탈부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떼어내서 에이밍을 켜고 두 번째 클릭 때 흔들려서 정확히 측정을 못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거리 측정기 반대손에 리모컨을 주고 눌러주면 거리 측정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점이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리모컨이 배터리 소모 시에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점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되겠어요. 오래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찍어 볼까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레이저 측정기 중에 배율은 6배율과 7배율이 가장 많은데, 미니미는 6배율 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4배율만 돼도 거리를 찍는 거는 무난해요. 이 부분도 패스.
이 정도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미니미 제품의 가격은 20만원 중후반대로 부시넬의 반값 가격이지만 꿀리지 않게 고급져 보이는 게 미니미의 최대 장점이에요. 하지만 케이스가 별도입니다. 5만원 상담으로 두 개 합쳐도 30만원 중반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머니에 쏙쏙 담고 다닐 수 있는 미니미는 여성분들이나 손이 작은 분들, 손을 덜덜 떨어서 손 떨림 방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심장님의 방송에 빅구이님께서 캐디톡 미니미를 사용하고 계신 걸 보면서 센스가 넘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리뷰가 괜찮거나 마음에 안 드셔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